같이. 그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올 거예요. 아서 교여 지원 불도는 지원 뜻으로 원했다. 불도를 원하게 했다. 법화경 또 사경하니까 또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는 게 오늘 알겠네, 가만 보니까. 지원 불도는 여금 실망하고 그대는 지금 다 잊어버리고 참이 말은 참잘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마음 놓이게 한다, 그죠? 실망하고 이변자위. 자위 이득멸도 이미 멸도를 얻었다. 그 자기 혼자만 편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 제일 이제 배척하는 비방하고 그 비판하는 소승 그래요. 소승 아라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까지 다 열반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승보살 그래요. 그 가장 이상적인 불교가 대승보살 불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석줄 끝난 데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음 환욕 영여로 억념 본원 소행 도고로 위제 성문하사 시 대승경 하시니 묘법 변화라 교 보살법이며 불소 호렴이니라. 이제 묘법 연화경이 나오네요. 악음 환욕 영여로. 그 부처님이 여기 사리불이 부처님이 옛날에 불도를 부처에도 부처가 가는 길을 가르쳤건만은 사리불같이 그리 총명한 사람도 다 잊어버렸어. 그걸 어떻게 할수 없이 그래갖고 열반만 그 얻었다, 해탈만 얻었다, 지 혼자만 편안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악음 환욕, 내가 지금의 도리여 다시 또 그대로 하여금 억념 본원 소행지더라. 본래의 서원한 본래의 서원한 것이 뭐라고? 불도입니다. 부처의 길. 네. 불도 본원의 행할 바 도를 억념하게 한다. 기억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기억. 아, 그전에 참 일찍이 부처님이 역시 부처의 길을 가르쳤건만은 나는 그만 내 혼자 편안하다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할수 없이 법화경에 와가지고 법화경은 이제 부처님이 열반
직전에 유언사마 말씀하신 그런 그 초점을 맞춰서 설해진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까닭에 위제 성문하사 모든 성문들을 위하사 성문은 이제 소리성 들을 문자라 부처님의 법문 소리만 듣는 제자들 그 말이요 소성 성문들 그런 사람들을 성문이라 그래요. 성문을 위한 고로 위함이라 우리 대개 이제 뭐 보살행을 이제 인연 따라서 이제 다소 합니다. 이제 근래는 많이들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직도 보살행이 50%가 넘지를 못해. 사실은 소성 성문이 더 프로테지가 더 많아요. 우리 보통 일반 우리들은 그 이제 여기 사립으로 말할 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모든 성문들을 위해서 서울시 대성경 하시니. 그래서 이 법화경을 설하겠다. 대성경을 이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뭐라고? 묘법연화라. 묘법연화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묘법연화경이다. 이게 이제 본래 부처의 삶의 길을 부처의 길을 가르쳤는데 그만 제자들이 지 혼자 편하니까 뭐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 기도 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편안하고 뭐 어떤 그 또 기도 소원 성취도 되고 뭐 그 나름대로 불교 좀 알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냥 멈춘 사람들이요. 승속을 막론하고 스님들이나 신도나 부직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가 발전 안 해. 아이고 뭐 불교 그만치 알면 됐지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동안 공부한 불교 가지고 다 써먹는 거야. 뭐 관세음보살도 불렀다가 지장보살도 불렀다가 그거 뭐 다 일체 유심조지. 예, 전부 우리 마음돌이지. 예, 그랬다가 또 어떨 땐 또 그거 다 인연돌이지 하고 써먹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만 해도 많아. 무기를 많이 장착하고 있어. 그 필요에 따라서 배운 거 다 내놓는다고. 정 안 되면 막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정 안 되면 대방공불 함경도 부르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서 장착하고 있는 무기야. 내 삶에 어떤 그 방어해야 할 그런 그 경계가 닥쳤다. 그럼 무기를 들고 있다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방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무기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 첫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방공불 화엄경, 화엄성중. 나는 화엄성중을 제일 많이 사용해. 등등 뭐 일체 유심조 인연도리 뭐 인생은 꿈이다 뭐 무상이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공부한 거 그런데 거기에 멈출 일이 아니고 부처님이 그래 마지막에 묘법연화경 최상승의 가르침 이것을 이제 설하게 됐다 교보살법이며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라 보살은 누구라고? 제일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교과서다 이거예요. 모든 보살의 교과서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불소호렴이라 부처님이 아주 보호하고 아끼는 바다. 내가 요즘 좋은 책을 그 대만에서 온 책을 환경을 얻었는데 안고 맨날 며칠 자고 있어요. 오늘 오니까 또 이제 붙여왔어요. 내가 이걸 또 여러 스님들에게 좀 줄만한 스님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고 또 연락을 했더니 또 이제 일부 조금 왔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 내가 우리 강규 스님인데 그걸 한 권을 줬더니 한 지를 그게 이제 여덟 권으로 됐어요. 한 박스라 이것처럼 줬더니 그 스님은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에 문을 열어놓고 온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아이고 저기 저 내가 준 그 환경을 그 방에다 놔뒀는데 문을 열어놓고 와가지고 이거 법문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나는 또 금고를 하나 샀다. 그거 환경 간수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딱 넣어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불소호렴이라는 게 그거예요. 불소호렴. 부처님이 보호하고 아끼고 늘 생각하는 바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 우리 강규 스님이 법상에서 법문하다가 그 얘기하더래. 아이 내가 준 그 책을 말이야 방에다 놔두고 지금 왔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법문이 안 된다 했잖아. 그래 되게 아끼면 그렇게 된다니까. 되게 아끼면
그 전에 카미라가 내가 이야기 그 몇 번 했는데 그 카메라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스님이 카메라를 하나 사서 아, 신기하거든.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신기해. 그게 한 50년 전 일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봉암사로 갔어. 봉암사에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걸망에 넣고 이제 객으로 이렇게 왔는데 봉암사 가면 그 저 그 부처님이 계신 그 바위에 부처님이 조각해놓고 거기에 개울이 참 아름답고 좋아요. 거기 이제 의뢰의 거기 구경 가거든. 거기 가자니까 꺼내서 들고 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고 놔두고 걸망을 치고 가려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해. 걸망을 두고 가야 옳은데 걸망을 두고 가려니까 카메라가 걱정이고 그리고 객실에 가만히 있는 거야. 가자니까 아니 너 그 길에 갔다 오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메라가 걱정이 돼서 그 옥석대거든 거기가 옥석대 그 아름다운 곳에 그 보러 봉암사 오는데 거기 구경도 안 가 그만 되게 악기 뭐 그래대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귀중품 그거 갖지 마세요 가지면은 지금 이 이야기 하니까 집에 놔둔 귀중품 생각나죠 벌써 날 거야 그래야 된다고 불소호령 부처님이 그렇게 카메라 아끼듯이 또 내가 얻은 그 경전 아끼듯이 또 그 강주 스님이 경전 얻고 그렇게 사랑스러워해서 아끼듯이 이 법화경을 부처님이 그렇게 했다 이 뜻입니다. 불소호령이란 말이 그 말이야. 교보살법이야. 그 책은 아무나 줄 책이 아닌 거라 또. 교보살법이라 보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다. 이 법화경이 그런 것입니다. 환경보다는 선명하죠. 환경은 오리무중이죠. 아무리 들어봐도. 오리무중이야. 근데 법화경은 아주 선명해. 그래서, 아래 내가 또 이제, 그, 불교 TV에 이제 법문을 듣는데, 내가 평소에, 한국 불교의 소위 경전, 의지할 바의 경전을 금강경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늘 반대하거든. 금강경 가지고는 소위 경전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래, 어느 법문에서 그게 나왔는지 어떤 스님이 그걸 듣고는, 어떤 강백 스님이, 그, 소위 경전이 법화경이 돼야 된다. 금강경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말 하더라고. 하면서, 아, 그거 참 맞는 말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 금강경은요, 부족합니다. 아주 단순하거든요. 평생 공부하는데, 금강경 그거 몇 푼어치 된다고, 사실은. 내용도 아주 단순하거든요. 근데, 평생 공부하는 거리로서는, 환경은 너무, 호환해. 아주 넓어. 그리고, 종잡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이제 만약에, 기어이 내가 뚫어내겠다고, 원력을 딱 세우면은 환경같이 좋은 게 없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좀 평생 내가 의지할 만한 경전이 무언가 하면은 당연히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이 이게 28품이나 되고 7권이나 되고 그렇잖아요. 권수도 상당하거든요. 그 일본 불교는요 거의 법화경 불교입니다. 거의가 한 80% 이상이 법화경 불교. 물론 선불교도 있고 진원불교도 있고 한데 그거 다 법화경에서 파생된 불교거든요. 그래 법화경이 그렇게 이제 좋은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교보살법이며 불소호렴이라 이랬잖아요. 이름이 뭐라고. 그래 성문들을 위해서 대승경을 설하니 이름이 묘보면하다. 그것은 뭐냐. 보살을 가르치는 교과서고 그리고 불소호렴이다. 어떤 스님이 촌 스님이 카메라 한 대 사놓고는 옥석대 구경도 못 가고 걸망 속에 넣어놓고 꺼내지도 못해 딴 사람이 탐낼까 봐 혹시 손 탈까 봐 누가 보면은 혹시 욕심 낼까 봐 꺼내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또 집에 놔둘 수도 없고 해서 걸망에 넣어갖고 지고 다니는 거야 꺼내서 찍지도 못하고 그걸 내가 직접 봤다니까 그 스님 이름 될까 그만 저기 대구 쪽에 사는 아주 스님인데 그 법화경이
부처님에게는 그런 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오늘 법화경 공부하시다가 오늘 또 특별히 또 좋은 이제 사경집을 이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잘 됐습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아금 환욕 영여로 아금 환욕 또한 내가 지금의 또한 그대들로 하여금 영여로 억념 본원이라 본래의 원을 원이 행할 바를 기억한다. 기억하게 한다. 억념 보는 소행 도구로 행할 바 도를 억념하게 기억하게 한 까닭에 그래서 법화경을 설했다. 요법연화경. 도구로 위제 성문하사, 이거 모든 성문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경연을 보고 소리 설법하는 소리를 듣고 불법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설시 대승경 하시니 이 대승경을 설하시니 명묘법연화 교보살법이냐
불소호렴이니라. 부처님이 호렴하는 바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석줄 끝에 두자 전까지 예, 읽겠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글이 그렇게 떨어지게 생겼어요. 사리불 숙기장인데, 가만있어요. 장문으로 서라고, 나중에는 이제 개송으로 이제 서라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리불아 여미래세 과 무량무변 불가사의급하야 공양 약간 천만억불하고 봉지정법하며 구욕보살소행지도하야 거기까지 여기 이제 저 앞에서 본문을 듣고 사리불이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존이 그것을 정리해서 서술했어요. 세존이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서술한 것만이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사리불이 수기를 받는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 경문에 쓰여져 있는 대로는 네가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세계에서 또 얼마만한 수행을 거친 뒤에 부처가 될 것이고 그때 그 나라 이름은 뭐고 부처님 이름은 무엇이고 또 어떤 제자를 두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예언인데 그건 이제 그 액면대로고 사실 속뜻은 모든 사람이 본래로 부처다. 그러니 너가 그것을 깨닫고 부처로 살도록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런 뜻을 이제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리불 수기장이야. 장문하고 이제 개송하고 두 종류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라 사리불아 여 미래세 그대가 미래 세상에 앞으로 올 세상에 과 지난다 얼마 많지 무량무변 불가사의 겁을 지내서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0년이라고 칩시다 그냥 100년보다도 훨씬 더 길 세월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우리 상식으로 이제 100년쯤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100년이 한 100년이 아니고 무량무변 불가사의 100년이라 100년이 뭐 여러 수억만 개예요 사실은 그런 세월을 지나서 공양한다 얼마 누구에게 공양하느냐 이게 공양이 이제 뭡니까? 말하자면 공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보시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보시한다고 하는. 그 보시하면 우리는 얼른 그저 어떤 재물을 떠올리는데 열 가지 보시 중에서 재물은 그 중에 한 가지 들어갑니다. 보시가 뭡니까? 재보시 그게 재물이고 그 다음에 법보시 예. 그 법보시가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주는 것도 이것도 법보시고 또 오늘 법화경 사경책을 나눠주는 것도 법보시고 내가 법공양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온갖 그 사경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책들 거기다 이제 두고 얼마든지 가져가서 공양하십시오. 또 여러 사람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는 것 이것도 법보시거든. 물론 이제 돈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법회 하는데 안내해 주는 거. 야 여기 좋은 법회 있다. 법화경 그 사경하는데 가면은 그 아주 좋은 법문도 듣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안내해 주는 그것도 법보시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다음에 무제칠시라고 해서 재물 한 푼도 안 들고 재산 10원도 안 들고 보시하는 일곱 가지 보시가 또 있어. 거기는 이제 뭔가 아주 기본적인 거. 화안보시, 애어보시. 아주 평화롭고 화평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거. 내가 그전에 일본에 가가지고
그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 뭐 그 저 밥 위에다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돈불이라고 하나 그 한 그릇 그때 그 이 300원인가 200원 내지 300원이면 사 먹는 그런 돈인 그 음식인데 들어가니까 한문으로 화안에어 딱 써놨더라고. 하, 불교 국가는 과연 다르구나. 화안에어 아주 화평한 얼굴, 화목한 평화로운 얼굴로 손님을 대하고 또 친절한 말, 사랑했다 말씀했자, 사랑스러운 말, 친절한 말, 그런 말로 사람을 대하는 거. 이게 전부 일곱 가지 보시죠. 그건 돈 안 드잖아요. 근데 돈 안 드는 거, 돈 드는 건 차라리 잘하면서 돈 안 드는 건 잘 못해. 왜 그럴까? 참 신기하지. 예. 차라리 돈 드는 건 오히려 더 잘해. 이상하게도. 그건 돈 안 드는 거, 그 화내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집안 식구들인데. 예. 밖에서 뭐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와서는 화내어로 뭐 밖에서 있었던 일 집에 와서 그거 뭐 털어놓으면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그 아주 나쁜 바이러스만 그냥 옮기는 거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 화내어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자리 양보하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사경책을 이렇게 뭐 법보실 돌려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 저쪽에 먼저 드리세요 하고 자기가 제일 나중에 받는 거. 요게 또 보신 거예요. 좋은 보시라. 신 벗는데 뭐 그 기도할 때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거.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전만 해도 지금도 저기 법무사 관음전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미리 가가지고 방석 딱 자기 도반 방석 하나 딱 옆에 놓고 자기 방석 해놓고는 아무도 그 자리에 못 오게 미리 자리 차지한다. 기도 참 잘 되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 딴 사람인데 저 양보하면 그 큰 복 짓는 거예요. 큰 복 짓는 거예요. 아니 그런 도리가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 복 감하러 가는 거예요. 복 지러 가가지고 복 감하고 오는 거라. 차라리 뭐 안 가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안 가면 뭐 복 짓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지. 그래 가서 복잡하면은 자기가 양보하고 물러앉고 물러서고 물러서고 밖에서라도 하면 좀 좋아. 그러면 복 그야말로 훨씬 더 복을 많이 줄든 그런 게 전부 보신 거예요. 내가 늘 그러죠. 차 몰고 어디 갈 때 막 끼어들게 해서 앞에 쌩쌩 가면은 아, 또 참 되게 바쁜갑다. 저렇게 바쁘면은 어제 가지 왜 오늘 가는 거야. 그렇게 농담 한마디 하고는 양보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인상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보시야. 큰 보시거든요. 돈 이거 뭐 몇만 원 보시한 것보다 훨씬 큰 보시죠, 사실은. 그런 것을 열 가지 보시 가운데 그런 게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돈 보시, 재물 보시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 그러니까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시 공양 이렇게 또 붙잖아요. 보시란 말하고. 그래 이게 이제 공양이라는 말 속에 그런 것이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천만억 불 그랬어요.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간 하면 작은 숫자인데 그게 아니요. 여기서 경전에서 약간이라는 말은 천만억 부처님 정도. 그러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천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나 되는 부처님.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나아가서 모든 생명까지도 부처님으로 보는 그렇게 하고 공양 올리고 자리 양보하고 화내어 아주 화평한 얼굴 사랑스러운 친절한 말 이런 걸로 보시하고 그런 걸로 공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반드시 따라 붙어야 할 것이 봉기 정법이야. 바른 이치. 바른 이치를 또 받들어 가져야 돼. 그 세상에는 뭐 자선 사업하고, 무슨 저 자선 단체 뭐 돈 뭐 수백조씩 그 내가지고 돈 많은 사람 출연해가지고 그 재단 설립해가지고 세상에다가 이제 기부하는 기부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건 참 많습니다.